이거는 단기로 들어간 건데 좀 크게 보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5%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5%가 아니라 한10% 정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0% 정도 보고 들어갈게요. 단타 종목. 목표 수익률 10% 볼게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JVM 15,800원. 16,300원 목표가, 손절가 14,500원, ST 큐브 6,600원, ST 큐브 6,600원,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250원. 9시 3분, SP 시스템스, 11,300원. 9시 3분, SP 시스템스, 11,300원. 목표가 11,650원, 손절가 13,000원. 자, 오케이, 3개만. JVM, ST큐브, SP 시스템스 3개 들어갑시다. 자, ST큐브는 급등. 자, 금융불로 추천주 ST큐브 1차 목표가 돌파. 자, ST큐브는 수익 실현 완료. 자, 금융 현재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자, 남은 두 종목은 한번 지켜봅시다. JVM하고 SP시스템스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자고요. 보통 매수가 대비 5% 수익 생각하고 매매하는데 이번 종목은 10% 수익 생각하고 매매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 써드릴게요. 자, VIP는 종목 나갔어요. 해당 종목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0%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요? 저야 모르죠. 저게 오늘 걸릴지, 오늘 날라갈지, 내일 날라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워낙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VIP 단타 종목 추천되었습니다. 보통 단기 종목들은 5% 수익 보고 매매하는데 이번 종목은 10% 수익 보고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VIP 가입이요. VIP 가입은 위에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돼요. 1833-6014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만 원. 오전 단타 종목 선정 이유가 궁금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왜 매매를 했는지.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JVM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JVM, 오늘 아침에 왜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일단은, 단타 볼때 제가 가장 먼저 많이 봐야 된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항상 하죠? 제 방송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자, 단타 볼 때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치가 않아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순이익, 매출액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회사 뭐 장기 투자할 건가요? 장기 투자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3% 정도 수익만 보고 나오면 땡입니다. 그죠? 3%만 보면 땡기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뭐잘 나가는 회사인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봐야 되냐? 거래량과 차트, 호가, 이거 세 개만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이고, 세 번째로 호가입니다. 자, 지금 JVM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죠? 44,000주였습니다. 44,000주. 자, 지금 현재 시간 JVM의 거래량이 얼마인가요? 135,000주예요. 벌써 전일 거래량의 3배 가까이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전일 거래량을 벌써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은 OK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다가, 추세 자체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일봉을 보세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일봉이 어떤 형태인가요? 망치가 나왔어요.
망치가 나왔는데 빨간색 양봉이 나왔죠. 꼬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위쪽에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게 차트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갭으로 뛰었어요.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JVM을 오늘 추천을 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T큐브 한번 볼게요. 자, ST큐브 한번 봅시다. 자, ST큐브 뭐가 있어요? 권리락 들어가 있죠? 권리락. 자, 권리락이 들어갔는데, 권리락이 나왔는데, 제가 권리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보통 당일날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또는 당일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빠졌다가 한번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ST큐브는 오늘 권리락을 맞고 단한 번도 슈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길래 바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10중 8구 슈팅이 나온다. 권리락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십 번도 더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권리락 종목들 잘들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권리락은 어찌됐건 빠른 시간 내에 무조건 슈팅 한 번은 쏩니다. 단타로 정말 권리락만큼 먹기 쉬운 종목들 없어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권리락 종목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SP시스템. ST시스템은 오늘 슈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슈팅 보고 들어간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슈팅 보고 들어간 자리는 아니라, 오늘 슈팅이 나오면 좋은 거고, 오늘 슈팅 나오는 것보다 며칠, 2,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선 진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들어간 거예요. 자, 상승이 나오고 빠지고 나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단기 저점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자리 만들고, 이 폭을 지지선 만들고 올라가는 이 폭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세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라. 자, VIP 회원분들은 오늘 한 종목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미리 잡아 놓는 거예요. VIP에 한 종목 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지금 종목 나갔어요. 자, 오늘 VIP들은 종목 두개 나갔습니다. 오늘 두개 나갔으니까 한번 매매 한번 해보자고요. 어찌됐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왔다, 오늘 VIP 종목 추천 하나 드린 거 엄청 잘 가네요. 엄청 잘 가네. 계속 좀 가라. 절대 눌림목이 안 나와요. 이 뱃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뱃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뱃살도 빨리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게 매도가 안 되네, 이게.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네, 뱃살을.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을 수가 있나? 이거 벌써 9시 55분이네. 방송 슬슬 종료하죠. 자, 오늘 매매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JVM과 ST큐브, 그리고 SP시스템스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ST큐브는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아직 JVM과 SP시스템스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JVM과 SP시스템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면서 손절가 오게 되면 손절, 목표가 오게 되면 수익 실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VIP 회원분들께는 오늘 단타로 제가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단타로 두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그두 종목 리딩 잘 가격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VIP 가입 문의는 18336014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전화해 주셔서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도움 받아서 저랑 같이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